네, 안녕하세요. MySQL과 PHP 연동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게 된 김지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SQL 기초적인 명령어와 MySQL과 PHP 연동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준비는 윈도우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스택 즉 웹서버 MySQL PHP가 설치되어 있거나 구분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MySQL의 사전적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PHP, MySQL 연동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표 형식으로 구조화합니다.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이 테이블은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으로 테이블을 그룹핑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합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MySQL이라는 데이터 서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PHP MySQL 연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웹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PHP에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 PHP는 API 함수를 통해서 SQL문을 데이터베이스에게 보내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PHP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 PHP는 HTML 형식으로 데이터를 또 웹서버에게 전송을 하여 최종적으로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PHP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크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나눠 놨습니다. 스텝 1에서는 PHP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것이고, 그 다음 테이블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앞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인터넷상에서 진행하는 방법 이외에 자신의 컴퓨터에 PHP, MySQL, 아파치, 이세 가지를 깔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신이 만든 웹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설치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 아이디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테스트라고 저는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범위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은 PHP, 그리고 추가 모듈 패키지는 MySQL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었으면 컨테이너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에 들어가서 index.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php 파일과 이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재생 버튼이 있는데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웹 서버가 실행되면서 여기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클릭해주면 이러한 웹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이 웹페이지에 출력해보는 그러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 들어가줍니다. 이 터미널에서 MySQL과 PHP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sudo apt get install php 7.3 mysql을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yes를 눌러줍니다. 이제 PHP와 MySQL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수 있는 환경을 설치했고, 이제 MySQL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vice MySQL start를 입력해 주면, 이렇게 MySQL을 스타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MySQL이라고 입력해주면 이렇게 MySQL에서 SQL 명령어를 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created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쳐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그냥 대문자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QL문 뒤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다면, show data 베이스, 세미콜론을 붙여, 제가 잘못 쳤네요. show 데이터베이스 s를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붙여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걸볼수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주는 것은 use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쳐주면 됩니다. 테스트 이렇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주고 이제 이 안에서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그리고 소괄호를 열어서 이 테이블이 구성하는 열의 키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의 키값이란 이런 거를 말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그리고 저는 점수관리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이름을 grade 테이블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괄호를 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 바꿈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는 열의 키값을 지정해 주도록 할 건데
열의 키값을 지정하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열의 키값의 이름, 그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 ID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 값은 1, 2, 3 행을 구분하는 라벨 역할을 합니다. ID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인트로 지정해주고 여기는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래서 20자리, 네, 11자리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 값은 특별히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션은 Auto Increment입니다. 그리고 콤마 엔터를 치면 이제 두 번째 열의 지정 값을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은 클래스라는 과목명을 입력할 수 있는 열의 키 값을 이제 지정을 해야 합니다. 클래스. 여기에는 캐릭터형의 타입으로 이 SQL의 캐릭터의 타입은 박차. 그리고 여기에는 몇 글자의 글자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 10글자만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여기에는 난널이라고, 이 난널은 만약에 레코드라는 행을 추가할 때, 총 클래스, 그레이드, 그레이드넘,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클래스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그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난널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레이드입니다. 이 그레이드는 A불, B불 이러한 등급을 입력하는 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데이터 타입은 바차. 그리고 이거 등급은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섯 글자까지만 보여주겠다고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null 이렇게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de num이라는 열의 키값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grade num은 평점을 말합니다. 4.0, 4.5, 3.5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플롯으로 지정해주고 이 매개 변수로는 7,2를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은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2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널이라고 추가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의 기준이 되는 열의 키값을 데이터베이스에게 알려주고 이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 키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D 값이 중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 ID 이렇게 ID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을 추가해주면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DSC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 grade 테이블 그리고 세미콜론을 눌러주신다면 이렇게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열의 키값이 지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인서트 인트,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열의 키값, 어떤 열의 키값의 데이터를 입력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value, 그 다음에는 소괄호를 열어서 그 해당하는 열의 키값의 순서에 맞춰서 데이터 1, 데이터 2 이러한 형식으로 SQL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인서트 인투 테이블의 이름, 그러니까 그레이드 테이블을 입력해주고, 이 소괄호를 열어서 저는 아이디 값을 제외하는 클래스 그레이드 넘,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lue. 완료 소괄호를 열어 차례대로 이 열의 키값의 순서대로 데이터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의 이름은 C 프로그래밍이네요. 근데 좀 글자 길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C프로그까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프로그. 그리고, 여기에는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C프로그. 왜냐하면 캐릭터형 타입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그레이드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에이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이블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레이드 넘을 입력해 줍니다. 에이블은 4.5점이기 때문에 4.5라고 입력해 줍니다.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열의 그 레코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코드는 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잘 들어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문이 필요합니다. 셀렉트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특정 데이터가 아닌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별표를 해주고, 그다음에 from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grade table.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레코드가 잘 추가된 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위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에 쳤던 명령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행은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파이썬. 그리고 이것은 빅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빅블은 3.5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또 추가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줍니다. 이거는 A로 하겠습니다. A는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레코드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의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웹페이지에 테이블의 값을 출력해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테이블 값을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그 PHP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주는 MySQL API가 필요합니다.
MySQL API 중에 저희는 MySQL I라는 API를 사용할 것입니다. MySQL I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MySQL I Connect는 PHP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함수입니다. 반환값은 MySQL 서버에 대한 연결을 나타내는 객체를 반환해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는 매개변수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 비밀번호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야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주시고 실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ySQLi 쿼리 함수는 이 PHP가 데이터베이스에게 SQL 쿼리문을 전송하는 함수입니다. 반환값은 데이터베이스에게 SQL 문을 전송해주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변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MySQL iConnect의 반환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SQL 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ySQL 패치 어레이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MySQL 패치 어레이는 MySQL I 쿼리의 반환값이 매개변수로 들어가고 이 결과에 대한 것을 레코드 단위로 쪼개서 반환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웹페이지에다가 테이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의 제목도 테스트로 지정해주고 헤더의 제목도 grade 테이블로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해야 할 것은 PHP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c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mysqli 하고 이제 connect를 입력해주고 소괄호를 열어서 매개변수를 입력해줍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에서는 local host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에서는 사용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용자 이름은 저희 루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라고 지정해주고 세 번째는 비밀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냅둡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테스트였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도 붙여줍니다. 이제 이 함수가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확인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 코드는 if mysql i connect error no 함수를 사용하여 이 커넥트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함수를 사용하여
제 출력문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DB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else를 사용하여 에코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실행해준 그 서버를 중단시키고 다시 재생을 하여 URL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PHP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주고 종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여기에 있는 성공하였습니다 구문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연결을 해주었으니까 PHP가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전송할 SQL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SQ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여기에는 모든 테이블의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MySQL i query 그리고 con 그리고 SQL문 이렇게 4개 변수를 추가해 줘 가지고 MySQL i query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게 SQL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리저트 값에 잘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result 값에 값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false로 반환되기 때문에 한번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false라면 true로 바뀌어서 이 출력문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눌러주고 이제 눌러주면 그러한 문구가 뜨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값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해줄 것은 먼저 이 확인문을 지워주고 이제 리저트 값을 레코드 단위로 쪼개줘서 그걸 출력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row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그 MySQLi의 패치 array 함수의 반환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개 변수로는 result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법문이 돌면서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행을 매번 가져오고 만약에 행이 없다면 null 값으로 반환이 되어 이 방공문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받아온 로우에 대한 값을 이제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명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우 이제 A불인지 B불인지 등급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이제 평점이 몇 점인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야 될 것을 완료하였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의 데이터가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실습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웹페이지를 열면, 웹페이지는 저희가 만든 그레이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값을 요청하게 되고, 웹 서버는 그 요청을 받고, PHP에게 그레이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PHP는 저희가 작성한 MySQL Connec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하고, 또 MySQL i query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SQL 문을 데이터베이스에게 전송합니다. 그 전송한 SQL 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PHP에게 전송을 합니다. PHP는 이를 HTML 언어로 웹서버에게 전송을 하여 웹서버는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습은 다 마쳤고, 저는 이 실습 강의를 찍기 위해서 MySQL 이론을 참고하기 위해 생활 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였고, 또 MySQL PHP 연동에 대한 이론을 얻기 위해 생활 코딩 채널을 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아이디라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는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라는 채널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 PHP MySQL API에 대해서는 php.net에 들어가 그 매뉴얼을 보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웹페이지 출력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이로써 PHP와 MySQL 연동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